안녕하세요. 유명한 부동산사입니다. 며칠 전에 이거 샀어요. 이게 뭐냐면, 오즈모 포켓 처음 나올 때부터 얘기가 있었던 확장로드라는 거야. 이거 샀는데, 사실 이걸 사기 전까지 좀 되게 많이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얘인데, 얘 문제는 이걸 꼽아서 사용을 할 때, 얘가, 보시다시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휠이, 이런 식으로 좌우를 위아래 변경을 돌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조그 셔틀이 아니고 휠이다 보니까, 방향 전환이 아무래도 불편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상태로는 들고 다닐 수가 없었죠. 케이스가, 이 상태로 꼽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알리에서 샀던 케이스가 이거였었어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알리에서 샀었는데 막상 사놓고 얼마 못 썼어요. 왜냐면 얘도 사실 산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이게 나와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죠.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사기를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확장로드를 사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사실 좀 착각을 해봤는데 상품 설명에 배터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전 당연히 확장로드에 보조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얘를 충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반대였더라고요. 여기 아주 적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오즈모 포켓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착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사놓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뭐 정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꽤 만듦새는 괜찮았었더라고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각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꼽을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제가 이걸 꼽아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공간도 좀 있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꼽을 때 어떻게 쓸수 있느냐? 얘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이거 이제 예전에 사놨던 액세서리인데 얘를 꼽으면 이 상태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오즈모 포켓 요 확장로드는 확장로드뿐만이 아니고 요 케이스 충전 케이스 얘도 그렇고 모든 장비들이 안드로이드는 USB-C 타입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제 이 카메라가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 9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해 쓸 수는 있었지만 직접 요 얘를 연결해서 쓰게 되면 근데 요 무선 베이라고 그러나요?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스마트폰 구형 스마트폰 하나에다가 오즈모 포켓 앱을 깔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얘를 다시 보면서 촬영이 가능하겠죠. 일단 얘도 켜 보고요. 얘부터. 이 아래 보이는 여기 FN이라고 펑션 약자 있죠? FN으로 적혀 있는 게 파워 버튼 노릇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자체 확장 로드에 배터리 충전 점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오즈모 포켓으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야, 나가봐. 이렇게 카메라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이걸 이용을 해서 제가 지금 사실 착상 상태 너무 지저분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가능하고요.
얘는 지금 버튼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C1, 그다음에 여기 카메라, 이건 이제 누르면 셀카 모드. 다시 한번 누르면 원위치.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촬영 버튼이고요. 여기 FM 버튼이 있는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 버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여기 보시면 사진과 동영상 선택을 이렇게 동영상이냐 여기 이렇게 보여야겠구나. 동영상이냐 한번더 누르면 사진이냐 나머지 뭐 파노라마니 슬로우모션이 이런 데서는 안 되고요. 이두개 펑션을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에 보면 여기에 요거 요게 위에 거는 360도고요. 얘는 상하좌우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제가 위로다 올려놨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 조그가 사선으로도 움직이는 거고요. 사선으로도.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상하좌우로 놓게 되면 사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상하좌우로만 이렇게 조그가 움직이게 되는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C2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요거는 뭐냐면, 여기 보이는 C1이, 이러면, 그, 짐벌 팔로우니 뭐냐는 모드 있죠. 예, 요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선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FPV인가요? 예, 그 상태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데, 짐벌 팔로우하고 짐벌 고정인가? 그두 개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거 누르고 있는 동안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에. 누르고 있는 동안만 바뀌어요. 손 띄면 원래대로 들어가. 내가 선택한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얘를 누르게 되면 누르는 동안 이렇게. 예. 촬영 중에도 똑같이 작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짐벌 팔로우랑 짐벌 잠김 모드 상태에서 다른 쪽 모드 잠깐 쓰고 싶을 때 얘를 누르고 있는 동안 이제 촬영이 되는 상태가 되는 그런 거고요. 얘는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 50cm까지 확장이 된대요. 길이가. 이 정도 길이면 괜찮죠. 그래서 액정으로다가 모니터링 하면서, 액정으로다 모니터링 하면서 촬영이 가능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저는 아직은 사실 사놓고선 제대로 써보지 못했고요. 줄여놓고 볼게요. 아직 사놓고, 좀 빡빡해요. 얘가 아직까지는 제가 쓸 일이 없어서 좀 그랬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그 영상 촬영을 할때 괜찮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제가 보통 어떻게 집에서 촬영을 하느냐, 제 강연하거나 이런 모습을 찍기도 하고, 집에서 찍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찍는데, 아무래도 이 오즈모 포켓 액정 자체가 너무 작아서 사실 잘안 보이잖아요. 모니터링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약간만 잡아 빼고, 이 정도로만 잡아 빼고, 이렇게 짐벌, 그렇습니다. 제가 좀 지저분해서 오늘 사실 제 얼굴을 노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옷도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그냥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찍게 되면, 살짝 뭐, 각도만 조절을 해서, 이 정도로 놓고 찍게 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할때좀 더, 제가 좀, 혼자서 촬영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모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에 올릴 다양한 컨텐츠들을 촬영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액정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 예. 사실 좀 아쉬운 점들도 좀 있죠. 왜냐면 제가 오즈모 포켓 이 액세서리들을 사면서 느낀 건 예상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최고는 이거였었고요. 뭔지 아시죠? 이게 5만 원 돈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야 뭐이 제품을 골랐으니 이 제품 선택해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일단 요거는 좋은 점은 아래쪽에 이렇게 그 삼각대 나사가 있어서
촬영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정도?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물론 뭐 실제 촬영을 해보면, 아, 생각보다 별론데? 라거나,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조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테스트해본 바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좀더 사용하다 보면 단점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물론 뭐 많은 걸 넣을 순 없고, 이거 달랑 한 개지만, 네,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는 슬롯도 하나쯤 제공을 하고 있고, 보이시나요? 요거. 네, 이렇게, 요거 하나만, 네, 넣을 수 있는 슬롯도 제공을 좀 하고 있고, 그 정도는 된다라는 거, 뭐이 정도는 좀 마음에 들고요. 얘는 확장로드 자체는 따로 파워 버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 파워 버튼은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얘를 끄고 한번 해볼까요? 눌러서 끄면 이제 되는데, 한 가지 좀 그런 게, 얘가 눌러서 끄면 이렇게 헤드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체를 눌러서 끄면 헤드가 제대로 옆으로 딱 정렬이 되는데, 확장로드를 눌러서 끄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고 말더라고요. 이게 한 가지 조금, 요거는 뭐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도 하고, 예. 물론 뭐 이게 아직 익숙해지지 않고 길들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뻑뻑하긴 해요. 예, 많이 좀 뻑뻑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거 요게 지금 문제인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끄게 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워 오프는 본체에서 직접 눌러서 끄는 걸로 해야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오즈모 제품들을 쓰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액세서리들이 너무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너무 쪼개져 있다고 할까요? 그런 건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완편하게 들고 다니려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따로 이게 계속 꼽은 상태에서 들고 다닐 수는 없고, 왜냐면 이 상태에서 물론 뭐 아예 안될거 없겠지만, 이렇게 꼽았을 때 이게 안 돼요. 네, 이 상태에서는 제대로 들어간 상태에 딱 90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대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이제 부딪히거나 이래서 충격이 갈 수도 있으니까, 별수 없이 얘를 별도로 빼서 여기다가 넣으려고 해도, 네, 얘를 두루 빼줘야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꼽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죠. 그렇지 않고 다른 케이스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 그리고 이 케이스, 이 확장로드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쪽에 이게 있어요. 옆면 쪽에 이게, 이거 뭐 핫슈라고 그러나요? 네, 이런 단자가 있어서, 저는 이번에 배보다 배꼽이 더큰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가성비 좋다고 하는 탁스타 SGC598이라고 하는 마이크를 한개 샀거든요. 얘네들을 정착이 가능한 거죠. 얘를 이렇게 꼽으면 안 되겠고, 이렇게 꼽아야 되나? 그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꼽아서, 여기서 참 그런 게, 얘가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얘를 꼽아야죠. 그 다음 뒤에서 또 얘를 꼽아야 마이크 오디오를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한 가지 좀, 너무 좀 치렁치렁 달려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일단 들고 다니기는, 전 이렇게 마이크까지 치렁치렁 연결하니까 아까보다 좀 많이 무거워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그거야 뭐이 제품의 특성상 한계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얘가
다만 이렇게 꼽혔을 때뭐 이런 정도까지는 되니까 뭐 큼지막하게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거 짐벌 달고 이런 거보다야 훨씬 더 작아지니까 조금 살짝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치렁치렁 들고 다녀야 되는 아쉬움들, 기본 확장로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기본 악세사리들인데 전품 악세사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파우치나 케이스가 정품으로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최근에 새로 나온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메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DJI에서 이 제품이 나왔다, 확장로드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고민하지 않고 일단 질렀습니다. 써보고 뭐전 별로다 싶으면 팔면 물론 뭐 중고로다 팔면 당연히 금전적으로 손해 좀 보겠습니다만 일단 요거만 가지고 또는 어쨌든 얘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걸 가지고 쓰긴 조금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거칠할 수 있어서 액정 거치가 가능한 것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질르긴 했는데 얘가 과연 얼마나 유용하게 도움이 될지는 좀더 써본 후에 판정을 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확장 로드에 대한 설명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